새로 고치면 되나? 어, 됐다. 됐고, 떴다. 안녕하세요. 헬로, 헬로. 안녕하세요. 아까 제가 채팅에서 심심해서 이제 V앱 핀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가장 한가한 멤버 두 명을 데리고 왔어요. 사옥에서 가장 한가하게 놀고 있던 두 멤버 들어와 주세요. 야, 와! 와! 저 한가하지 않아요. 아니 가장 한가하게 놀고 있길래. 한가 무슨 뜻이야? 한강 갔다 온 그런 뜻이야. 아니 한가. 앉아 앉아. 심심한 그런 뜻이야. 아니 그냥 뭐 할 거 없는. 한강 갔다 온 거 같아. 아, 뭘 한강에 갔다 온. 아, 일단은 한번 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네. 네. 세븐틴!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예! 오, 오, 네. 아, 오늘 이렇게 버릇이 부른 이유가 뭐죠? 원래 제가 네. 작업을 하다가 네네. 굉장히 심심해서 네. 이제 캐럿들과 채팅을 하다가 네. V앱을 킬까라는 아. 이제 그 취지를 시작해서 네. 이제 가장 한가한 멤버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 저 전혀 한가하지 않습니다, 저희. 농담이고, 호시랑 딱 준이가 눈에 띄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오게 됐어요. 아, 이거 뭐예요? 젠가? 이게 사옥을 뒤져서 찾아낸 건데 이제 게임이죠? 공기랑 젠가? 공기랑 젠가. 네. 공기 뭐? 공기? 공기 이거 이거 뭐지? 몰라? 공기? 그럼 넌 이제 벌칙 받을 준비. 일단 이거 천천히 하고 좀 뭐 오랜만에 이제 캐럿분들을 V앱으로 이제 뵀는데 우선 뭐 댓글을 좀 읽으면서 얘기해요. 그럴까요? 어제 기대 됐잖아. 아 네 그쵸 기대 제가 요즘에 네. 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아, 나 아 어제, 어제가 아니라 엊그제인가? 엊그제인가? 네, 엊그제 하고 또 핵카페 또 글도 올리고 아 글도 올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또 이제 V앱으로 제가 오늘 그 티저 사진이 뜨고부터 이제 3일 연속으로 계속 보고 있어요? 네, 문호씨 때문에 3일 연속 참여합니다. 원래는 준이가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네. 진짜 아, 준이 데리고 가면 진짜로 숨쉬기 방송이 될 것 같아서 아 재밌다. 네, 그래서 호시까지 이제 데리고 가죠. 준이, 캐럿분들한테 좀 그동안에 뭐 안부 인사나 그동안 그냥 인생 공부했어. 뭐라고? 뭐라고? 인생 공부했어. 인생 공부했다고? 인생 고민 고민. 아, 인생 고민했다고? 아 그래. 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인생 고민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래도 사랑해. 아. 이렇게 뜬금없는 거 어떻게 맞아야 되죠? 그러게요. 네. 아 사랑해. 이거 제일 아 근데 캐럿분들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아 그렇네요. 아 제 머리가 계란초밥 같나요? 네. 아 계란초밥 같지 않은데. 네. 자 그러면 제가 많이 잘하네요. 댓글을 좀 일단 읽어볼까요? 아 원우 your hair. 왜 왜? 저 머리 그대로여가지고 모자만 썼어요. 아 준이 너무 귀여워. 준이 귀여워. 준이 머리색 아 이런 거 말하면 안 되죠. 아니 다 말해놓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건 뭘? 네. 제가 귀대기 대해서도 말했지만 제 입이 제 몸무게 거의 중심이에요. 중심이에요? 되게 무겁고 아니 아. 호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몸무게가 한 뭐 예를 들어 한 60 정도 60이라고 하면 한 정도 나온다고 입이 몇 킬로? 입이 60? 60? 아 다른 데가 3킬로 다른 데가 3킬로고? 3킬로 알겠어요. 자 일단 댓글 읽어야 되는데 머리 잘 어울려요. 아, 네. 누구한테 한 얘기일까요?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머리. 캐럿분들도 머리 잘 어울려요. 아, 네, 머리 맞아요. 이렇게 몸이랑 잘 어울려요. 맞아요. 그리고 준아 좀 많이 말해달라고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많이 말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아, 그러면 우리 게임을 바로 시작할까요? 게임을 할까요? 할 것도 없고 공기 먼저 한다고 공기 할 줄 알아? 핸드폰 공기네. 핸드폰 공기는 뭐야? 공기계고. 아 공기. 그거랑 많이 다르죠. 이게 이제 이거 아예 할 줄 몰랐구나.
어떻게 하는 거냐면 뿌려. 1단부터 5단까지 했어. 딱 5개 단계가 있어. 뿌려. 보여줘 뿌려. 일단 1단이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는 거야. 아 잘하는데? 이거 되게 웃기. 2단이야. 2단이면 자 이제 두 개씩. 오 잘하는데? 자 세 번째. 3단. 3개 한번 알려주고. 세 개를 하나, 딱 4단, 딱 4개, 딱 5단. 아 좋아요. 레벨 2인 거. 아.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준이가 이 규칙을 모르니까 규칙을 안 알려주고 바로 시작한다. 그래. 일단 그래, 이게 몇점 맞잖아. 맞지? 할 적이지? 어 그래. 이게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해서 아 몇 개 잡아야 돼? 점수. 근데 이게 만약에 다섯 개가 올라갔어. 어. 그 다섯 개가 올라갔으면 다섯 개를 다 잡아. 다 잡아야 돼. 그냥 두 개가 이게 세 네 개가 올라가서 세 개만 이렇게 잡고 하나 떨어졌어. 어. 그럼 탈락. 어. 그럼 다음 판에 보여줄게 다시. 그러면 저 아이스 했네. 그냥 해볼까? 이렇게. 아, 그러니까 봐. 이거 다섯 개 다 해서 뿌려봐. 뿌렸는데? 아 근데 이게 그렇지. 어. 약간 끝이야. 그냥 끝난 거야? 어. 아니면 우리 이렇게 하자. 준이가 잘 못하니까 아예 이 게임을 이거로만 이거. 이거에서 다섯 개 다 잡기?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혼자 남아있는 사람 벌칙하기. 자 그러면 어? 벌칙 뭐 할까? 벌칙 뭐 벌칙을 뭐 할까요? 저희 그럼 결혼을 게임하는 동안 벌칙을 캐럿분들이 올려주세요. 올렸어요. 올려주세요. 88888 비비치키. 자 그러면 방법을 잘랐어. 아니야 준아 이 봐봐. 우리 이걸로만 대결할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 다섯 개 다 잡기. 자 이걸로 게임을 하도록 할 텐데. 벌칙을 뭘로 할까요? 아 지금 엉덩이로 이름 쓰기도 올라오고 있고 멤버 한 명에게 전화해서 뭐 네, 그만큼 뭐 스포 한 줄절 뭐 애교 누나야 불러주기 엉덩이로 이름 쓰기 삼행시 네 셀카 올려주기 어. 셀카 올려주는 거 그러니까 어? 노래 불러주기인데요 노래 불러주기 노래 불러주기 코스프레 노래 불러주기 괜찮은데? 노래 불러주기 한번 할까요? 그럴까요? 아 여기 내가 아까 이제 방송 딱 직전에 노래를 듣는다고 켜놨거든 음악 프로그램에.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케이. 그럼 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추나 이거 너무 좋았어. 이해했어? 띠리 주네. 다섯 개? 다섯 개. 또 다섯 개. 아. 자. 맞추나 이거 어떻게 하냐면 아 이렇게 다섯 개를 한 번에 다해.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 이게 약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아 내 목에 이게 다섯 개 안 되면 바로 넣어야 될 것 같아.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이게 나도 잘 못하는데 준아 노래 하나 준비해볼까? 그럴까? 자 하나 와! 아! 와! 했어요! 자 아! 했어요! 아!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해보고 마지막! 자 노래 준비해보겠습니다. 아! 자, 벌칙 갈까요? 네? 어떻게 보내야 돼? 굉장히 빠른 진행. 자, 원하는 노래 있으면 이거 틀어줄게요. 아, 중국 노래 괜찮아. 아니면 그냥 무반주를 불러도 돼. 무반주야? 무반주야. 우리가 너가 노래를 할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해줘. 내가 내가 발라드 너무 많이 부른 게 발라드 좀. 댄스도 돼. 마음만 해. 네 알아서 타이밍 맞을 테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세요. 다 같이.
advice 주세요. 건져서 여름이 来的时候 这一次回首，空白在没有骨头。好，嗯，啊，对，我是，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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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 노래 부를 줄 몰라가지고. 그러면 무슨 노래 부를까요? 가시나. 가시나? 제가 그 가시나 형님 선배님 같이 그게 뭐지? 왜 예쁜 날 두고 가시나 그런 거? 아니면 윤종신 선배님의 존니야. 아 그래 존니 좋죠. 존이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할 때 네가 얼마나 예쁠지 모르지. 그 모습을 아직도 못 잊어. 헤어나오지 못해 네 소식 들린 날은 더 좋을 때. 네, 와. 혹시 다 한 소절 들어볼까요? 네. 준비해놓은 게 있구만. 아, 준비. 글쎄요, 저는 뭘 부를까요? 여러분들 추천곡 받았습니다. 네. 아, 전호는 음색 조화가 굉장히 많고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잘 부른다. 네. 아, 가시나 유유유 노래가 시원시원 목소리 개꿀. 아, 이거 말하고. 아, 좋아요. 괜찮아요. 댓글을 읽는 거라. 아, 정말라. 아, 만능이에요. 아, 가시나 가자로 가네요. 자, 그러면은 가시나 한번 갈까요? 네. 노래 한번 틀어주세요. 저 가시나 네, 노래를 이제 여자 형제가 불러서 네, 후렴부터 좀 틀어주세요. 후렴부터요? 네, 저도 이거 노래 사실 처음 하는데. 여러분들 너무 기대해 주세요. 아니 노래를 부르는 거 아니 춤을 거야. 아, 멈추. 네. 아, 조금 부담해요. 네. 자, 그러면 뭘 해볼까요 이제? 아 이제 제가 해볼 겁니다. 네. 제가. 사실 우리가 이제 부를 거를. 네, 진짜 저희가 이제. 심심해서 볼 것만 찾아서 바로 왔거든요. 네 맞아요. 사실 뭐 대본이나 이런 게 없는데 즉석에서. 제가 즉석에서.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젠가 젠가는 이제 모두들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캐럿분들 벌칙 올려주세요. 네 벌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아 호시 너무 예뻐. 아 호시 너무 사랑스러워. 아니 도대체 뭐를 있는 거예요? 호시밖에 안 보여. 아 진짜 너무. 유유유유 귀엽다 귀엽네. 뭐. 네 벌칙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슬슬. 아 영희 하자고 하시는데요. 네, 누나야 엉덩이 위로 찍어. 성대모사. 아 성대모사. 성대모사 할 줄 아는 게 있으세요? 아 제가 유지한테 배운 게 있으면 까먹었어요. 뭐였더라? 나 그 만화 캐릭터 하나 할 줄 알아요. 어떤 거? 아니에요. 스폰지밥에 뚱이 할 줄 알아요. 아 뚱이 전 직회사 할 줄 알아요. 아 할 줄 알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되지? 뚱이 와. 나 어디 좀 와. 나는 그 징아 딱 한 소절 한 소절이 아니라 그 한 문장 이렇게 좀 아닌데요 뚱인데요 아닌데요 뚱이라니까요 왜인데요 네 그래 반응이 굉장히 없네요. 3명이라서 성경사는 안 하는 걸로 할게요. 네, 13명이다 했다가 3명이니까 좀 네. 캐럿분들 아 즐겨주세요 이런 분위기. 네. 저희 그냥 하는 거예요. 그대라는 사치 노래해주세요. 아 그대라는 사치. 또 우리 동근이 형. 동근이 형. 노래 불러주세요.
사랑이란 말이 너를 거기서 아, 네. 네, 결혼하겠습니다. 네. 아, 동근이 형 노래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 노래가 헷갈려요. 아는데 직접 하니까 한편에 너 불러줘. 아, 호시가 또 한편에 너에 꽂혀가지고 그쵸. 도겸이 앞에서 한편의 노래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제가 도겸이랑 양다희 씨 말고 저랑 한번 해볼래요? 한번 불러줘요. 한편의 너, 한 컷의 너, 질리지도 않나 봐 오늘도 네 너를 들고서 네 입 모양 따라 대사를 외워봐. 아주 언제 지금 너 한편 너 한편. 네. 와. 이 목소리 하고 있어. 아 이거 뭐야. 그러니까 한 2분 정도 늦게. 네. 이게 아까 호시의 선곡을 트느라 노래 들어나가지고. 자 그러면 벌칙을 정해볼까요? 아. 네. 아, 여러분들 벌칙 네. 한번 올려주실 수 있으세요? 네, 벌칙을 올려주세요. 아. 딴딴딴딴. 춤, 춤추기. 네. 춤추기랑 엽기 사진 뭐 그런 거. 섹시하게 애교. 멤버 따라하기. 멤버 따라하기. 멤버 따라하기 또 우리가 서로 잘하잖아요. 그렇죠. 아, 제가 오늘 네. 아, 맞다. 그때 밥 먹으러 갔었는데 내 제육덮밥 한다는 게요. 라면 한 그릇 주세요. 무단한 거야. 내가 저희가 이제 밥 먹으러 갔거든요. 멤버들 이제 한 6명 해가지고 밥 먹으러 갔는데 이제 메뉴를 딱 시킨다고 제육덮밥 하나랑요 이랬는데 아니 제육덮밥 하나랑요 무진 옆에서 계속 따라해. 무진 어쩌노 모르셨다. 준이가 흥분하면 약간 어쩌노 했잖아. 어, 내가 말했잖아. 그거야 그거야. 자, 호시 왕자님 말투 따라하기. 아, 왕자님 말투 따라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 오늘은 브레이브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 기분 너무 좋았다. 아. 이 세상에서 나는 최고였다. 권호시다. 아니, 네가 왜 권호시야? 따라하는 거야. 네. 아, 진짜 너무 웃기네. 자, 벌칙은. 아, 자 그러면 벌칙은 네. 그러면 벌칙이 뭐가 좋을까요? 글쎄. 우리도 벌칙을 참. 뭐 전화로 뭐 다른 멤버한테 전화하기 뭐 이런 걸까요? 아, 뭐 그런 것도 괜찮고 신나는 노래 슬프게 부르기 이런 것도 괜찮아. 신나는 노래 슬프게 부르기 괜찮다. 야, 신나는 노래 슬프게 부르기. 아, 할까요? 언제 알게 아는데 왜 예쁜 날 두고 가시나. 그거 신나는데? 아니 신나? 이게 왜? 비트가 원래 좀 아, 신나지 그치, 그치. 아니면 그냥 이런 거 있잖아. 아주 나이스 되게 신나서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그런 식으로 오늘 하루도 이거 별로 안 네 그러면 그걸 벌칙으로 해볼까요? 아 그래 우리 노래를 정해놓고 할까? 아니 만약에 이 벌칙이 조금 재미없다 그럼 그냥 뭐 멤버들한테 전화해서 약간 현실 말투 듣기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뭐 그래야 되고 너무 즉석에서 전화하면 좋아. 되면 세븐틴 노래 중 하나를 부르죠. 팀을 바꿔서 만약에 뽀뽀팀이니까 힙합팀 노래를 부르던가 그래 보컬팀 노래를 부르고 나는 뭐 보컬팀 노래를 부르던가 뽀뽀팀 노래를 부르던가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을 바꿔서 노래를 부르기. 네, 자 그럼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 순서를 정해주세요. 자 순서 또 올라오는 데까지 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아니 자 누구 먼저 할까요? 게임 딴딴딴. 아 게임 순서 누구 안 나오네. 자 아 준 준 먼저 하도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이름 나온 사람부터 호시 오른쪽으로 호시 원우 호시 원우 호시 원우? 오케이 그러면 호시 준이 원우? 호시 준 원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Let's go 준 그게 내
마음처럼 쉽지 않아. 이게 굉장히 조용한 게임이네. 이게 생각보다 자, 난이도를 좀 높여서. 이 색상 자체가 되게 위험하다. 오, 야, 아, 오, 야. 아. 저희 방송 제목은 고요한 방송으로 하겠습니다. 고요한 방송. 와, 되지 안 되네. 거룩한 방송. 와우! 예! 너심이 예기들네. 아, 잠시만. 아, 무서워. 이 묘한 진동이 있다. 아, 이게 생각보다 책상이 흔들려가지고. 아! 오! 아, 이거 할 게 없는데? 불어라 허리케인 허리케인 불어라 허리케인 불어라 허리케인 나나? 나야? 어, 자, 너 차례. 어, 뭐야? 형 뭐 한 거야? 어, 약간 되게 컨텍스트 있었어. 오, 되게 어렵네. 제가 물 한 잔 마셔볼게요. 원래 이 방송이 처음 취지가 숨을 쉬는 방송이었거든요. 숨만 쉬는 방송. 근데 내가 심심해서 이제 갖고 놀 거를 가지고 온 건데 아주 방송 취지대로 잘 하는 것 같아요. 캐럿분들 재밌죠? 네. 자, 이제 약간 밑쪽이 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조용한 방송이네요. 나와라. 야, 잘한다. 아, 이거 쓰는 준비입니다. 딴 거, 딴 거 보면 안 되지. 딴 거 되지 않아. 아! 아, 잠깐, 이게 뭐였죠? 아, 네, 기쁜 노래 슬프게 부르기. 거기 쓰는 밥 사준다. 네? 밥을 먹고 또 먹어? 어제까지 먹어? 어제 먹어. 끝까지! 아, 좋아. 야. 야, 그. 우리 기쁜 노래를 슬프게 부르기로 했지? 네. 어, 맞아. 뭐, 뭐가 있을까요, 기쁜 노래? 기쁜 노래 뭐가 있을까요? 기쁜 노래는 빨리 생각나는 거 얘기해봐. 생각나. 기쁜 노래 올려주시면 저희가 기쁜 노래를 슬프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기쁜 노래 찾아봐. 기쁜 노래. 아니, 그렇게 안 찾았죠. 네. 야, 젠가는 다시 시작하기 힘드니까 아, 저희 허리케인을 좀 슬프게 불러주세요. 재밌다. 야, 오, 가사는 잘 모르거든요. 아, 아 제가 계속 사디 반박은 돼. 아, 그러면은 아, 제가 진짜 재밌는 게 생각났어요. 뭐죠? 어? 왜 뭐 하려고? 나한테 빨리 얘기하고 해. 아니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어? 아니, 찾아가 말할 뿐이야. 여기가 새드 인스타. 새드 슬픈? 슬픈. 야, 그러면 응! 그거 말고 내가 우리 타이틀, 아, 타이틀 곡이 아니라 오, 뭐가 있을까?
이제 위에 그냥 카드캠 보여주세요. 빨간맛, 빨간맛이지. 빨간맛 세트. 빨간맛? 자, 후루룩. 빨간맛 궁금해하니. 아, 이거 슬프게 부르는 게 진짜 진짜 어렵다. 엄청 어렵다. 언행일치 슬프게 부르는 게. 바삐 움직여 like Monday. Monday 즐기고 즐겨 like Sunday. Sunday Make my welcome masterpiece show. Just as I say. 바삐 움직여 like Monday. 즐기고 즐겨. 네, 아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벌칙이네요. 아. 그러면 멤버한테 전화하기 한번. 아 그럴까요? 이렇게 재밌다. 번호니. 번호. 나는 번호니 궁금하다. 번호니. 번호니가 아까 여기서 채팅하고 갔거든. 응, 맞아요. 아 그랬어? 어. 그러면 번호니를 지금 이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뭐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네. 아 팬분들이 이렇게. 즉석에서 전하면 그런 거 되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댓글 보니까 현실 말투 유지. 현실 말투? 어? 근데 우리는 다 보통 현실 말투를 쓰는 것 같은데. 맞아. 그게 이제 저희가 존댓말을 쓰느냐 아니면 반말을 쓰느냐의 차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시한테 존댓말을 쓰느냐 반말을 쓰느냐의 차이지. 그렇지. 이런 거 똑같은 거. 네, 똑같은 거 같아요. 아 혹시 연결이 됐나요? 아 그렇군요. 아 정말요? 아 그렇구나. 누구야 이게? 거시기 씨. 어, 오현 씨 안녕하세요. 오누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방송하고 있는 세븐틴 VIP예요. 우리 지금 취지가 약간 노래 부르는 건데 네. 그 만세를 좀 슬프게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네. 저요? 네. 맞아요. 오늘 부를게요. 후렴 부분이요. 만세, 후렴 부분. 만세, 만세. 슬프게. 아하. 아 그치? 어? 고르기 아 네 아 번호씨 네 아 캐럿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아이네 네 캐럿분들에게 뭐 한마디 해주세요. 아 지금 자다가 깨가지고요 지금. 네. 아 또 방금 잤어? 아 낮잠 자고 있었어요. 아 진짜? 진짜? 아까 안녕하세요. 네 인사해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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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세븐틴의 V 라이브에 즐겨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앞으로 더 자주 이런 거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고마워. 나중에 나. 예. 들어가세요. 넘어와요. 어? 자, 이제. 빨리 작업실로 넘어와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작업실? 오케이. 네, 아 멤버한테 갑자기 통화하는 거. 네, 아주 즐겁네요. 아주 즐겁네요. 네, 아 지금 원훈이가 작업실에서 잠시 자고 있다가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나 됐죠? 저희가 한지 30분 네. 됐어요. 네, 좀 오래했네요. 아 그나저나 저희가 또 이제 다음 앨범 또 이제 준비를 위해서 또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쉽게도 또 이 시간이 찾아오네요. 그래도 진짜 제가 굉장히 심심했었는데 네. 이렇게 호시랑 준이가 협조를 너무 잘해줘가지고 아, 멤버들이 재밌는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나저나 오늘 브이앱은 진짜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서? 네. 아 오늘 브이앱은 정말 역사에 남을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아. 이거 끝나고 시켜줄게요. 가만히 있어. 알았어. 이쁘지 않아? 예뻐? 아니 뭐가 예뻐 도대체. 내가 예뻐. 어? 어? 네. 자, 아 네. 오늘 밤에 준이가 예쁜 셀카를 찍어서 올려주세요. 네.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네. 작업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또 맞죠? 구호를 외치면서 퇴장 한번 그럴까요? 어떤 구호죠? 구호를 외치지 마. 아 우리 구? 아, 네. 아 뭔가 신선한 게 안 떠오르네. 세운팅 캐럿 뿅 이렇게 하는 거. 아 근데 알겠습니다. 자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습 안 해도 되죠? 네. 초반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캐럿이 센스 있으니까, 느낌 있으니까. 자, 세븐틴 캐럿! 뿅!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재밌었네. 재밌었죠? 들었네. 좋아해, 캐럿들과의 뭔가 약속이.